약이 필요한가요? 아니면 상담? 볼프, 정찰 수고했어요. 몸 상태는 괜찮나요? 스캐닝 결과는 이상이 없었지만 진찰이나 약이 필요하면 관리요원인 저한테 말씀하세요. 제리, 약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너 아니야? 얼굴색이 시커먼 게 시체처럼 보이는데. 이 얼굴색은 타고난 거라고요. 즉, 태어났을 때부터 시체였다는 건가? 그럴 리가 없잖아요.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임무에 집중해주세요. 임무? 무슨 임무? 그걸 이제 와서 또 묻는 거예요? 당연히 2차원 지형의 탐사 임무죠. 20여 시간 전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위상 변곡률의 불안정화가 감지됐어요. 그리고 그 직후에 해당 지점에서 2차원 지형이 출현한 게 확인됐고요. 그 2차원 지형은 몇 개의 섬 형태를 취하고 있었죠. 여러분의 목적은 섬의 정체와 섬이 출현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거예요. 그게 여러분 사냥터지기 팀의 이번 임무 내용이죠. 참고로 이거 섬으로 올 때 오퍼레이터가 전부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요. 아, 미안. 자고 있었어? 그럴 줄 알았어요. 작전 내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오퍼레이터인 앨리스 양에게 물어봐요. 저기 있는 미니휠의 말을 걸면 돼요. 저는 당신이 정찰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섬의 상태를 조사해보겠어요. 그럼 계속 수고해주세요, 볼프. 하기 싫다고 안 하면 휴가 깎일 거니까 조심하고요. 어쩔 수 없군. 하라면 해야지.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찾아오세요.